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3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ubble and Goods. Goods는 여기서는 프로덕트예요. 제품들. 자, Bubble and 제품들은 are named도 지금 동사로 썼죠. named는 이름 지어지다. 자, 이름 지어졌다. 졌는데, 자, after이 여기서는 누구를 따라서요. 자, Thorstein Bubble and를 따라서. 자, 누구지 모르죠. 우리 이름. 우리 무식하니까. 자, 영국의, 아, 미국의 경제학자. 인. 자, 그래서 이 사람 사람으로 잡았죠. 이 사람이니까 후로 잡았어요. Who formulated 공식으로 만들다. 자, 공식을 만들었는데, 자, theory 학설. 학설을 뭐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학설이냐면 conspicuous consumption은 conspicuous 이게 무슨 뜻이더라? 눈에 띄는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띄는 소비라는. 자, 그러면 눈에 띄도록 돈을 쓴단 말이에요. 자, they are strange에서 they 복수로 받은 거는 여기서는 prevalent goods 복수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prevalent 제품들은 are strange 빈칸될 수 있어요. 이상해,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자, demand는 수요죠. 수요. 자, 수요인데 자, for them, them이 말하는 건 아까 prevalent 제품에 대한 수요가 increases 증가하는데 자, as는 원마음에 따라서죠. 자, 그들의 가격이 또 빈칸 넣기 rise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도 같이 증가해요.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말이죠.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자, Babylon에 따르면 자, 이러한 제품들은 자, must signal 여기서 해석상 signal 하는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보내는 게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must be가 없더라도. 자, 그러면 high status는 높은 지위. 자,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게 틀림없다. 자, willingness는 명사 형태로 의지. 자, 의지인데 to pay higher price까지 형용사법으로 잡았죠. 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지는 단수 단수동사. 자, due to는 때문에 뒤에 구 들어가는 전치사입니다. 때문에. 자, 뭐 때문에냐면 a desire 때문에. 욕망. 자, 욕구왕. 자, 욕망인데 자, 어떤 욕망이냐면 아, 이 사람 투부정사 형용사법 남발하죠. 자, to advertise 광고 하려는 욕망 때문에 나 이 정도야 이런 거. 자, wealth 그러면은 부 돈이죠. 자, rather than 뭐보다 자, to require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얻다 더 높은 질. 자, 더 높은 질의 상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다?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스테이터스 심볼이죠. 자, 그러면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한다. 자, 진정한 벨블런이죠. 제품은 therefore 빈칸. 자, 지금 빈칸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는 should not be. 자, not 중간에 삽입됐고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 자, 그러면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er quality. 눈에 띌 정도로 더 높은 질은 아니다. 그러면 너가 돈 엄청나게 지불한다고 그게 그만큼 좋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then 뭐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겠죠. 자,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되어진 또 과거분사로 썼죠. 자, 그러면 equivalent는 동일 제품 뭐들보다 완전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백화점 가서 무조건 가장 비싼 거 산다고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좋긴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 이런 거죠. 자, 만약 가격이 자, false도 빈칸 넣기 그 가격이 떨어진다면 너무나 많이 자, that 어떤가 얼만큼 떨어지냐면 it is no longer 부정어죠. 더 이상 high enough. 자, enough의 위치 주의하시고 to exclude가 앞에 나오는 enough 수식해주는 또 투부정사 부사용법 형용사 수식이죠.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입니다. 자, exclude는 배제. 자, 배제할 만큼 빼놓을. The less well off는 덜 잘 사는. 자, 덜 잘 사는 사람을 제거할 만큼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덜 잘 사는. 자, the rich. The rich는 rich people 더가 붙으면서 대표급으로 바뀌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 will stop buying it. stop 뒤에 또 목적으로 ing가 온 거는 우리가 과거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 제품을 사지 사는 걸 멈출 것이다. 야,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사네. 이거 안 사야지. 할 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단 말이에요, 지금.
자, there is much evidence. evidence 셀 수 없으니까 much로 받았어요. 어, 비가산 명사로 봐요. 자, 거기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of this behavior는 아까 Babylon 이거죠. 비싼 거 많이 사는 거 이러한 행동 혹은 습관에. 자, in the market 시장. 자, 시장인데 어떤 shameful luxury 호화로운. 자, 자동차나 혹은 캠페인이나 와치 시계나 특정한 옷의 라벨 브랜드 같은 것에. 좀 늦어갖고 지금 상태가 좀 메롱이라서 샴페인을 지금 캠페인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12시가 넘어갔고 어, 일 끝나고 만들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만든다는 게. 자, 리덕션 또 빈칸 될 수 있겠죠. 감소죠. 감소. 자, 감소인데 in price 가격의 감소는 might 또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보게 될 것인데 자 단기간에 자 증가를 자 in sales 판매가 단기간에 증가해요. 와, 저 세일한데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프라다 이런 거 세일한데 사람들이 단기간은 몰려들어. 하지만 then 그리고 나서 sales 판매가 자 will begin to fall 이것도 빈칸 되게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감소하게 된다. 왜? 사봤자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으니까. 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가방 들고 다니는 거 혹은 우리 뭐 자동차 남자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정부가 시작하는데 get involved 연루되기 시작해요. 이 산업에 아니죠. 자 제조자들이 마침내 결정하는데 공급하지 않기로 시장에 이런 정책 쓰긴 하지만 내용이나 상관없어요. 다음은 라 법인데 supply of demand죠. 수요예요. 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does not work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not anymore 그것도 아니죠. 자 거기에는 no quality competition 자 거기에는 질적인 경쟁이 남아있지 않은데 자 in the market 시장에 그래서 no longer high enough 어, 더 이상 충분히 높지 않을 때 자 to exclude 배제할 만큼 덜 잘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값이 싸져갖고 달려들기 못할 정도의 가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거 한국말로 바꿔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조네요. 자 이래서 자 보시면은 자 시그널 인텐시티하고 지금 가격 코스트죠. 가격이 비용이 올라가면 원래 수요가 떨어지는데 이 라인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와 비싸면 저거 가지고 다니면 내가 부자 멋진 사람으로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겉 모양만 허세 부려봤자 우리 지식을 넣는 만 못합니다. 뭐 동의 안 하는 분이 많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 좀 민망해 하고 있는 뭐 비싼 거 샀는가 봐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시적 소비 베벤 구즈 특징.